채승이 뭐하냐? 채승이 죽는다. 어쭈 우리 당장 서 당장 연락 당장 연락. 아 미나 언니 하이. 감독님 안녕하세요. 옆에 분 시끄럽대. 누가? 정미나 씨가. 아우 씨. 내가 참아 말은 하지 못한다. 안녕하세요. 목이 더 시끄러. 이틀 동안 시끄럽다고 말해. 다 들어갈 걸? 네, 저 앞머리 잘랐어요. 혹시 만나면 인사해도 되나요? 아우 그럼요. 살 빠졌냐고요? 아니요 저 살 엄청 쪘는데. 메이크업 안 바뀌었는데. 아 렌즈를 껴서 그런가? 아 아이라인 맞아 아이라인도 그랬어요. 네. 앞머리 기원 어쩌다 보니 자르게 됐습니다. 앞니가 이쁘다고요. 자주 켜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밖에서 팬분 아니요 아직 본 적 없어요. 뒤에 춘식이 시강이다. 귀엽죠? 이름이 뭐라 그랬지? 라봉이 라규리 춘식이. 라봉이 라규리 춘식이래요. 누가 과자 먹네. 앞에서 제 친 언니가 뭐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그래요. 아, 립 정보. 립. 저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1호 썼어요. 앞머리 너무 어색해요. 블로그 또 언제 올라오냐고요? 오늘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머리
제가 좀 자르고 제 친언니가 좀 다듬어줬어요. 오늘 뭐 했냐고? 오늘 오늘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놀았습니다. 집이에요? 네, 집입니다. 제 집은 아니고 친언니 집이에요. 친언니 집. 오늘 게시물 고민 중이에요. 이프제예요. 저 언니랑 두 살 차이입니다. 다음 영상 스포? 여기서요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. 아까 몇 분에 켰지? 3분에 켰나? 목티에 블레이저 입은 사진. 이게 뭐지? 그런 옷을 입었었나? 유부초밥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수영 언니, 안녕하세요. 검은색 목티, 갈색 블레이드. 기억이 안 나는데. 결혼 안 돼. 스텝백 안무 어렵죠.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. 아, 그런가. 수빈, 안녕. 그쵸, 내일 그해 우리는 본방사수 해야 돼요. 언니 사랑해요. 안녕. 벌써 3분. 제 집이 아니라서 진짜 잠깐 이 앞머리 자랑을 하기 위해 켰어요. 언니가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언니 앞에서 너무 웃겨가지고. 태연이. 저 언제 켰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20분까지만 할게요. 20분까지만. 송선지. 아, 오늘도 나왔네. 송선지. 하이. 어우, 근데 너무 어색하다. 내 앞머리.
화장법 영상이요. 화장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. 저 22살입니다. 아, 벌써 10분 됐어요? 20분에 끌게요, 20분에. 앞머리 내리고 영상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텝백 의상, 스텝백 의상은 에이블리에서 구매했습니다. 앞머리 잘 어울려요? 감사해요.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별론가 싶었는데 다행이네요. 요즘 무슨 드라마 보냐면요, 그해 우리는 드라마 봅니다. 스텝백 때, 오 진짜 추웠어요 그날. 그날 진짜 추웠어요. 앞머리 자른 계기, 그 스텝백 웬디님 파트를 맡았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있던 옆머리를 좀 짧게 잘랐는데. 그 길이가 좀 앞머리도 옆머리도 아닌 애매하게 돼서, 그러면 앞머리를 내려보자 이러고 해서 앞머리를 잘랐습니다. 최웅 좋아요 아니면 김지웅 좋아요? 저는 아 최웅이요. 최웅 좋아합니다. 3분 남았어요. 뭐든 예뻐요. 감사합니다. 드컴 투 커버. 오, 좋죠. 하고 싶죠. 오, 앞머리 반응이 진짜 좋네. 앞머리 계속 내려야 하나? 아유 여기서요 끝에 스포는 게 아니에요. 그 여기서요 했던 곡, 그 곡밖에 없어요. 저 2분 남았어요. 2분 여러분. 앞머리 하면 불편하지 않나요? 저 앞머리를 처음은 아닌데 진짜 아기 때 잠깐 내려보고 그 뒤로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 내렸는데 불편하긴 하더라고요. 앞머리 없는 거야. 댓글 봤습니다. 이제 1분 남았습니다. 저는 이제 갈 거예요. 눈 찌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. 성선 씨. 다음에 또 라방 기회가 된다면 키겠습니다.
좀 더 짧게 자르라고요? 약간 좀 일부러 길게 자른 것도 있어요. 옆으로 이렇게 좀 넘기고도 다니고 싶어서. 여러분, 저는 이제 20분이 됐으니 가보겠습니다. 안녕.